전 세계에 이제 5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 조류인 저어새 무리가 인천 도심의 유수지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태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이들의 서식 환경 보호에 나섰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유수지 한가운데 섬에 하얀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저어새입니다. 검은 부리에 노란 띠를 가진 어미새와 갓 태어난 새끼들이 함께 먹이를 나누는 진기한 모습. 인근 생태학습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야생조류의 생태를 생생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새끼 저어새들은 부리가 검정 색깔이 아니고 약간 주황 색깔이나 핑크 색깔이나. 네. 그렇지. 목에 그거 노란색 없어요. 노란 색깔이 없지. 깃도 없어요. 깃도. 2009년 8쌍이 첫 번식을 한뒤 13년 만에 200여 쌍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저어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철새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새끼 저어새 10여 마리를 잡아 발목 가락지를 끼우고 3마리는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얘네들이 핵심 서식지 행동 반경이 얼마 어느 정도인지 보는 거는 나중에 향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적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인근 송도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도심 유수지가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새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아야 보호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저어새를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고서 저어새가 계속 잘살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어새가 지하철역 이름에 들어가고 인천시의 대표 깃대종으로 등록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